10마디 말보다 한마디 음악이 전하는 이야기 맛있는 라이브 유튜브 국악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면 게스트가 누구인지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라이브도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첼리스트 지박 씨 그리고 추다의 차지스의 추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그렇죠.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박 씨만으로도 이미 반가운데 또 어제 만난 친구 네. 어제 우리 또 네. 우승을 맞아요. 안고 가신 우리 다혜 씨가 오늘도 함께해 주신다니까 반가움과 기쁨이 또 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떤 인연으로 만나신 사이세요? 저희가 그 가야금 하시는 서정민 씨 팀에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한 2017년쯤인 것 같아요. 아. 그때 이제 알게 됐고요. 그 이후로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음악전시 블러라는 프로젝트에 또 같이 다혜가 참여도 같이 해줬고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두 분 음악적으로 잘 맞으시니까 또 계속 네. 앞으로도 계속 보시는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 다혜 씨는 처음 지박 씨에게 이번 맛있는 라이브 네, 이 코너 같이 하자는 연락받고 어떠셨어요? 흔쾌히 같이 하겠다 하셨어요? 네,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제가 월요일 날 나가는데 화요일 날 또 네. 나가도 되냐고 여쭤봤었어요. 아, 그래. 그랬더니 네. 피디님 뭐라고 하세요? 아, 좋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네. 나오겠다고.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두 배로 반가워하시고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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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빨리 채널 를 켜고 보이는 라디오로 보세요. 우리 네. 얼마나 아리따운 다혜 씨 얼굴을 이제 보시고 목소리도 들어주시면 더 아,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음악이 정말 여느 때보다 더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질문 드릴게요. 지박 씨 오늘 어떤 음악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연평도 남봉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평도 남봉가. 오늘 음악 제목을 원곡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혜 씨, 이 연평도 남봉가 서도 민요죠? 네, 서도 민요예요. 황해도 민요고요. 네,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전해져 오는데요. 네. 네. 그 토속 민요네요. 네, 네. 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음악이 이 연평도 남봉가라는 것. 그리고 또 모티브가 되어준 이 원곡 민요가 사실 어떤 곡인지 저희가 제목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 혹시 원곡 좀 다혜 씨가 짧게 불러줄 수 있을까요? 네. 아, 오늘 어떤 코스입니다. 네, 여러분. 예, 그럼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후렴구를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후렴구를요? 네. 네. 지금 부르는 거 맞죠? 잠시만요. 네. 마이크 세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준비해 주시고요. 이 대표적인 서도 민요입니다. 연평도 남봉가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렴에서 이 나나나나 하고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서 나나니 타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과연 이 연평도 남봉가 얼마나 짧게 다혜 씨가 불러주실지 네, 청해 들어볼게요. 해주세요. 네. 네. 나나나나 산이로구나 아니 놀고 뭐랄 소냐 이런 후렴구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네. 추다의 소리로 연평도 남봉가 후렴 그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네. 저희가 나나니 타령이라고 그냥 쉽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었던 네네. 그 곡이네요. 네, 그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박 씨. 네. 이 지박 씨와 다혜 씨가 함께한 이 연평도 남봉가. 이 방금 앞서 불러주신 이 원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곡에서 일단 멜로디의 어떤 부분을 이제 추다혜 씨가 편곡으로 이제 그 멜로디를 가지고 왔고요. 저는 조금 현대적인 해석으로 좀 미니멀하게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미니멀한 피아노와 일렉트로닉 사운드 그리고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보컬 이 구성으로
조금 다른 분위기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오늘도 뭔가 풍성한 사운드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준비해 주신 음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앞서 들은 이 연평도 남봉가, 이 지박씨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을지 기대하면서 청해 들어봅니다. 추다의 보컬, 지박의 첼로 연주로 연평도 남봉가 함께합니다. 추다의 보컬, 지박의 첼로 연주로 연평도 남봉가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와, 너무나 멋져요. 저 막 소름이 돋았는데 연평도라는 곳을 사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런데 그 풍경이 그곳의 풍경이 마치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안개가 뭔가 이렇게 자욱해서 새벽에 떠나가는 그 배의 뒷모습을 네.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와, 정말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의 서름을. 네. 병건 황님께서요. 두 분 나오시니 정말로 기쁨 두 배 해주셨고요. 1319님께서 와, 개 탔다. 요정님들 세 분 기대 만땅 해주셨는데 저도 껴주시는 겁니까? 오늘로 네 요정에 등극했네요. 감사합니다. 3087님께서요. 악기들과 소리가 성격이 다른데 잘 어울려진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023 하나님께서 추다혜님 소리 만라에서 들으니까 신기하네요. 음악이 고조될 때 다혜 씨 소리도 함께 올라가는 듯하고 눈 감고 들었다고 이렇게 또 감상 남겨주셨습니다. 오, 다혜 씨 이렇게 또 우리 선곡을 하면서 네. 막 이렇게 여러 이야기 나누는 것과 소리를 시작하시면서 이 몰입하는 몰입도가 전혀 다른 모습을 오. 또 어제와 오늘 정말 쌍반된 추다혜의 네. 매력을 아유. 보여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맛있는 라이브 유튜브 국악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박 씨, 연평도 네. 남부인가를 이런 분위기로 재해석해보자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그 다혜 씨랑 이제 연습실에서 리허설을 하려고 만나가지고 조금 즉흥적으로 이거저것 해보면서 먼저 시작을 네.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혜 씨가 연평도 남봉가 멜로디를 이제 아주 멋들어지게 연주를 해주었고 저는 그때 이제 피아노로 스케치를 하는 중에 이런 분위기가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곡을 이제 만드실 때 네. 어쨌든 다혜 씨의 꿈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잖아요. 영감을 네, 받으신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좀 스케치해야 되겠다. 그럼 뭔가 이미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소리에도 물론 직접적으로 영감 받으셨지만 네. 저는 어떤 풍경이 좀 그려지는 네.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항구에서 배의 뒷모습 그러한 좀 안개 낀 그런 이미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연평도 남봉가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은 쓸쓸하고 그렇지만 이제 좀 그 안에서 따뜻함도 있고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몽환적이기도 네.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다혜 씨, 오늘 들려주신 이 연평도 남봉가는 사설이 아닌 구음으로 오늘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보컬리스트로서 이 직접적인 가사를 갖고 노래할 때랑 이 구음이나 스케치로 노래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가사를 노래할 때는 좀 그 가사 전달을 위해서 좀 진정성 있게 그 부분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드라마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네네. 것 같아요. 민요가 가사가 짧기는 하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뜻들이 있잖아요. 언어 유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좀 주안점을 두고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구음은 사실 훨씬 자유로운 것 같아요. 가사에 네. 국한돼 있지 네. 않으니까. 네.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더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저 자신이 노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워지는 부분도 있고 약간 열린 결말 같은 거죠. 네.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슬프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또 기쁘게 환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그런 듣는 분들의 재미도 있고 부르는 저도 재미가 있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저 이제 스승님께서 산조를 연주할 때와 즉흥음악을 연주할 때에 정말 느낌이 다르다. 즉흥음악을 연주할 때는 진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곡이 되어진 곡은 그 틀 안에서 또 연주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자유로워지고 진짜 나를 네.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상통하는 걸까요? 네. 훨씬 지영 씨랑은 지박 씨랑은 거의 즉흥음악 연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고 네. 원래 내 모습
입이나 뭐 내 소리 같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도 만날 때가 있죠. 네, 만날 때가 있어요. 어? 맞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연주를 또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요. 네. 이 즉흥 연주라는 게 사실 대화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게 되기도 하고 네. 상대에 따라서 이제 그렇기도 맞아요. 한데 정말 연주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박 씨가 맛있는 라이브랑 함께하면서 보컬 곡을 가지고 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첼리스트로서 또 작곡가로서 이 기악곡을 준비할 때랑 보컬 곡을 준비할 때 좀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오늘 말고도 보컬 네.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가끔 하긴 하는데 이제 저는 다혜 씨랑 여기를 꼭 한번 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근데 이제 보컬 악보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작곡가로서 이제 음정을 다 지정을 해주고 곡을 완성된 거를 주는데 다혜 씨랑 이번이 한 세 번째 곡인 것 같아요. 작업을 한 지. 근데 그때는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다른 악기 구성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다혜 씨한테 여기 위에 자유롭게 얹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다혜 씨가 거기서 더 좋은 멜로디를 더 많이 잘 만들기도 하고 그 자체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네. 아무리 이렇게 또 곡을 만들 때 아,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완벽하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네. 그 연주자가 직접 맞아요. 연주하거나 소리를 또 할 때에 자기만의 그 어법들이나 주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다 계산해서 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또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 신나가지고 너무 신나서 제가 우리 현장에 오셨던 거 아닌가 나는 우리 공연을 보셨나? 그래서 계속 말을 빠져들어 평론가 분이 아니 봄디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아까 계셨나? 약간.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네. 저도 연주자인데 네. 너무 잘 맞아요.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런 연주자의 네. 면모를 슬쩍 네. 드러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지박 씨와 다혜 씨의 음악 연평도 남봉가 한 번 더 정해서 들어볼 텐데요. 다혜 씨, 두 네. 번째 들을 때 좀 저희가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저랑 지박 씨가 지금 곡을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이게 즉흥 음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들을 때는 또 제 소리가 좀 변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 뭐 물론 많이 다르진 않을 거지만 그래서 요렇게 또 달라지는구나 조금씩 바뀌는구나 요런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준비 두 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청해서 들어볼 텐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혜 씨의 두 번째 소리 네 노래 부르실 때 앞서 첫 번째로 들었던 것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다혜의 보컬, 지박의 첼로 연주로 연평도 남봉가 청해됐습니다.
네, 추다의 보컬, 지박의 첼로 연주로 연평도 남봉가 청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뭐죠? 두 번째에서. 믿을 수 없도록 짧게 느껴졌어요, 곡이. 같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절반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완전히 흘러가 버렸어요. 이제 집에 갈 때 되셔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마음이 잠깐 이것만 들으면 집에 가니까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지신 거 아주 감성 파괴를 그것도 0.1% 정도는 있겠죠. 네. 아 저도 두 번째 할 때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이건 굉장히 신기한 경험입니다. 더 몰입했다는 얘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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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혜 씨의 보컬이 앞전에 했던 버전보다도 훨씬 더 뭔가 호소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민요라는 게 참 삶의 애환이 정말 맞아요. 이 가사에 켜켜이 네.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오랜 시간이 정말 숙성되고 숙성된 그런 삶의 애환인데 네. 오늘은 지박 씨의 음악과 또 다혜 씨의 구음으로 그 애환들이 이렇게 풍경처럼 펼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0653님께서요. 분명히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눈앞에 연평도가 펼쳐지는 경험을 했어요. 너무 멋진 음악 감사드려요. 지박님과 추다혜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들강님께서 마음속 깊게 스며드는 몽환적인 다혜님의 보컬 그리고 가슴속 깊게 첼로 소리에 멋이 스며듭니다. 연평도 남봉가 아름다운 어울림 듣는 행복은 우리 몫입니다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9143님께서도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느껴지는 음악이에요. 구슬프기도 하네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특별히 막 엄청 단조를 쓰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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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뭔가 이게 우리 다혜 씨의 보컬이 또 빛나는 지점이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6607님께서는요. 비바람 모진 풍파에도 고기잡이 떠나는 안악내에 애타는 한이 느껴진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1319님께서는 와 심멋 아 심장머즘 심멋 겁나네요. 빨려들까봐 정말 감동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좋다고 이렇게 또 네 감상평 남겨주셨는데 어떠세요 다시? 조금 어렵게 들으시진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막 연평도의 풍경과 안악내들의 애환까지 그려주시면서 그 포인트를 잘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네.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다혜 씨는 맛있는 라이브 처음 네, 나오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청취자분들이 정말 응원 팍팍 해주시고 네. 사랑이 담긴 감상평 이렇게 팍팍 넣어주시는데 네. 굉장히 또 이렇게 힘 얻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함께 음악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벌써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정말 여느 날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지박 씨부터 네 오늘 어떠셨는지. 아마 범디님도 느끼실 건데 가장 친한 친구와 이렇게 같이 무대에서 이제 방송에서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과정에서부터 너무 즐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재밌게 준비를 했고 또 이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두 분은 사실 음악 작업으로 먼저 만나시고 네. 후에 친구가 되신 네. 그런 네. 경우잖아요. 네. 음악에서 마음이 맞으면 정말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도 마음이 맞는 네, 맞아요. 네, 그런 경험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다혜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맛있는 라이브가 처음인데 지박 씨가 또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귀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선곡을 했을 때 말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 청취자분들이 맞아요. 주시니까 저 네. 기분이 좋네요. 또 이 다른 매력이죠. 네, 다른 매력이 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만남 어떻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너무 좋은데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두 분의 음악을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네, 지박 씨 활동 네.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조금 아직 남긴 했는데 저희 9월에 다혜 씨랑 이제
양금하는 최희선 씨랑 피아노하는 김민아 씨랑 같이 또 음악 전시 블러로 이제 서울에서 공연을 올해 재연을 하게 됐어요. 아, 지난번에 경기도였나요? 저번에 그 인천에서 했었던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아마 올해에서 저한테는 제일 큰 작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OTT의 이제 시리즈 음악을 지금 음악팀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은 또 앞으로는 또 영상으로도 지박 씨의 음악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다혜 씨는 두 분 함께 하시는 그 무대 외에도 또 네. 활동 계획을 사실 선곡 때 여쭤볼 일은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활동 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계속 차티스 활동하고 있고요. 6월에도 국립극장에서 맥베스라는 공연을 또 하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다짐이지만 올해는 이제 앨범을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티스 2집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명심하시고 네. 채찍 잡아서 네. 앨범 꼭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분의 무대 위의 모습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겠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첼리스트 지박 씨 그리고 추다의 차지스의 추다의 씨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